그 다음에 재석천이요. 재석천은 몸을 나타내는 거죠. 만일에 모든 중생들이 천주가 되어서 모든 하늘을 통영하고자 하거든. 요것도 욕자를 동사로. 내가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재석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성축케 한다. 그래서 재석천주가 되도록 한다 말이죠. 재석천주는 욕계천주를 대표한 말로 욕계천에 해당되는 천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제천신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몸이 자제하여, 여기도 욕자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문장이 똑같이 그 아까 욕심명호, 욕심청정 그런 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우달 욕자로 보자는 그거예요. 몸이 자제하여 시방에 놀고 다니고자 하거든. 내가 그 사람 앞에 자제천신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성축케 한다. 자제천신은 타와 자제천이요. 욕계의 꼭대기 하나를. 여기는 색계천주가 아니에요. 욕계 자제천이요. 욕계는 가장 최고, 아까 범왕보다는 높은 임금이죠. 여기 이제 옆에 가서 마왕처가 있다거든. 제륙 타와 자제천에 가서 이르기 계시는 내원궁과 또는 외원궁이 있어요. 도솔천에. 내원궁만 좋아요. 그래서 제사 도솔천에 내원궁과 외원궁이 욕계천에 가서 제륙 타화 자제천에 여기가 이제 자제천신인 자제천주요. 그러니까 욕계에서 제일 꼭대기 하늘에 지금 마왕천이 또 있거든. 그것도 두 종류로 자제천주가 있는 그 자제천이 따로 있고 마왕천이 또 따로 있어요. 제륙 타와 자제천에. 그래 잘못하면 제륙 타와 자제천에 가지고 잘못하면 마왕 파순이 사는데 가부르면 마왕 근속이 되기가 쉽죠. 도솔천에 갔더라도 내원궁에 못 들어가고 외원궁에 있으면 내나 범부들 사는 세계 벼루천지라 거두다. 혼동하기가 쉽죠. 미리서 잘 알아놔야 헷갈리지 않죠.
영혼이 천국에 가더라도 헷갈리지 안 해야 돼요. 그거 알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 꿈속에도 잘 모르는데 영혼 세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여기가 어느 천인지 구분할 정도가 된다면 지혜가, 밝은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지요. 그 다음에 대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꼭대기 하늘이요. 마예수라천궁이라는 거.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몸이 차지하고자 하여 허공에 날아다니고자 하거든. 내가 그이 앞에 대자재천신을 나타나다. 대자재는 아까 자재보다 마예수라천왕 그 수라천궁이라서 색구경 천상이죠. 세 개의 제일 최고요. 대자재천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축해 간다. 비행 접시 같은 거뭐 날아다니는 것도 빛같이 뭐 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그것도 대자재천신이 어디로 다닌 건지 모를 일이지. 이분이 이제 대자재천신이 바로 삼목팔비요. 대자재천. 이걸 법망경에 보면은 마해수라 천왕궁이라고 나오죠. 마해수라. 마예수라 천왕이 바로 대자재천이요. 그런데 이분은 삼목팔비라고 우리 사람과는 좀 달라요. 이상하게도 눈이 세 개고 팔이 여덟 개나 있어요. 교상한 그 뭐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인삼점, 이자삼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모두 썼지요. 이게 원칙인데 요즘은 이렇게 만들죠. 동그라미 그 원인삼점을. 이것은 틀린 거고 이렇게 되어요. 눈이 그런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코 위에 또 눈이 있는가 모르지. 예? 양쪽 눈이 있고, 여기가 이제 코 있는데 눈이 있으면 눈이 세개 달린, 아이고, 팔이 우리는 두 개지만은 또 여섯 개가 더 있어. 그래가지고 팔이 여덟 개가 되고, 흰 소를 또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런 먼지 터는 하얀 그흰 먼지 털개, 불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일자산점처럼 눈이 그렇게 세 개라요. 사선천의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천주 중에는 최고 천주지. 그분이 아만이 탱천해가지고 내가 이 삼천 대천세계 모든 세계를 내가 창설했다. 내가 직말하면 자기가 전부 다 창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왕에 천주를 믿으려면은 마예수라 정도 믿는 게더 대단하지 않아요? 대자재천 믿는 것보다. 마왕천은 기껏 재봐야 높게 제육천 한쪽에 있거든. 마왕파순이가. 그래도 대단한데 저는 그보다 이제 18천 위에 그 대자재천이죠. 무색계는 아예 이제 몸이 없으니까 무색계를 여기는 언급을 안 해버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모신 데 32경신에 대자재 천왕도 이렇게 모셔져 있고 또는 아까 말하는 범천왕, 제석천왕 다 모셔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부하들, 하늘의 천신들을 이제 말합니다.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귀신을 통솔하기를 좋아하여 국토를 구호하고자 하거든, 구호하거든, 구호하기를 좋아하거든, 귀신을 통솔하여 여러 국토를 구호하기를 좋아하거든, 애자가 좋아할 사랑의 자 좋아하거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하늘의 대장군 몸을 나타내서 그 일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성축해 간다. 이건 사천왕 부화 가운데 유태천존 같은 이가 바로 그분이라요. 사천왕 부화요. 사천왕 전에 그 사천왕 부화에서 대장군이요. 사성장군인가 오성장군인가 모르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성장군이 최고지 않아요? 별 4개짜리. 도원수가 되면 별 5개짜리죠. 요즘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아니죠. 그건 장성, 그냥 보통 사람들 그 이런 토속신앙에서 간 거지.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도 대단한 분이요. 이분도 신통이 있어야죠. 귀신 중에는 좀 오야 보이지? 시시한 저런, 무슨, 천왕당이나 또는 무슨 골목 도로신이나 그런 신보다도 상당히 대단하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도. 그런데 여기 천대장군하고는 달라요. 여기보다 낫지, 저기서 말한 것은. 토속신앙에서 말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왕천 나옵니다. 아까 국토는 인간의 국토를 구호하고자 하거든. 그 하늘 대장군 몸, 귀신을 통솔하는 그런 몸을 나타내서 성취를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왕천인데,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세계를 통솔하여 중생을 보호하기를 좋아하거든. 내가 저 사람 앞에 사천왕 몸을 나타내서, 사천왕이 제석천왕 부하지요, 동서남북에. 절에 가면은 천왕문이 바로 사천왕을 모셔놓은 거죠.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성축해 간다. 수미산 동서남북 사면에 동방천왕 또는 남방천왕, 북방천왕, 서방천왕, 또 것이 저 그렇게 다 있죠. 서방 광목천왕, 동방 아니 서방 광목천왕, 남방 징장천왕, 또 동방이 뭐죠? 북방 다문천왕, 동방 지국천왕, 지국천왕, 그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의 그 사천왕들이요. 북방 비사문 천왕이 더 유력이 강해가지고 그 불법에 많이 나오지요. 도선국사를 보호한 그분도 북방 비사문 천왕 부하가 도선국사를 도선율사를 보호했다는 그런 감통전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태자의 몸을 나타냅니다. 태자랑선 사천왕 태자. 요즘에 엄궁에 보니까 뭐 미륵보살 산신 태자라고 해놨으니 무슨 놈은 점쟁이가 자기 집에다 접어치기를 미륵보살하고 산신 태자. 미륵보살이면 미륵보살이지 무슨 산신 태자야 또.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뭘 몰라가지고 덮어놓고 미륵보살이고 산신 태자하고 둘다 써가지고 그저 자기
집에다 높이 간판을 덮쳐놨지. 여기 태자는 사천왕 태자요. 아까 상장군보다는 낫지요. 사천왕보다는 못해도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천궁에 나기를 천궁에 나가지고 귀신을 구사하기를 좋아하거든. 내가 저 앞에 사천왕 나라의 태자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그로하여금 성축해 간다. 나탁 태자 같으니. 그전에 것이 저 홍로몽이나 옥로몽이나 무슨 부운몽 같은 데 보면 나탁 태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저 사천왕의 태자거든요. 사천왕들의 태자가 91명이 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91명이면 91사람. 거기까지는 천상이 다 끝났어요. 천상을 높게 세게 해서 대충 천왕들 하고 또 태자 장군까지 말했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추에 대해서 사람,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인왕이 되기를 좋아하거든. 사람의 왕이 된단 말이죠. 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왕이죠. 옛날 군주제도, 군주사회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전두환 씨 대통령 갈 때 공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전시를. 그래서 한동안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썼어요. 전두환 전자를. 원래는 이렇게 드림 밑에다 이렇게 하죠. 우편에 드림 밑에 있지 사람인 밑에 안 있거든. 그래도 전시들이 보통 인왕전자라고 많이 해버리지. 인왕. 왕건태조 후신들이요. 왕건태조가 2조 때 멸망을 해가지고 왕씨들이 자초를 감춰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숨어서 개성을 했어요. 개성해도 다 왕자를 다 넣어가지고 저도 임금왕자 들었지요. 이것도 임금왕자 들고 이것도 임금왕자 들고 이런 식으로 다 개성을 할 때 왕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왕씨에서 요 왕씨라고 하는 왕자를 근거 두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 권씨도 내나 왕자 따오지. 여기도. 이 속에 가면은 요것도 왕 아니요? 어? 최 씨도 왕자 들었지만 권 씨도 이거 다 왕씨들이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씨가 못 봐오던. 그런데 왕씨를 내가 전혀 못 보이던데 그 전에 저 서울에 어떤 복덕방 할아버지가 왕씨라고 명함을 하나 준 게 있대요. 중국 사람인지 중국에는 왕씨가 많아요. 중국 사람으로 한국에 되는지 한국에 왕씨가 하나 남아가지고 복덕방 영감으로 명함을 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중국에는 장씨, 이씨, 왕씨, 왕서방 많잖아요. 왕건이, 왕룡이, 왕건이. 왕룡이는 왕건의 아버지고 왕건 태조가 고려 500년 사직을 세운 분 아니요?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인왕이 되고자 하거든 되기를 좋아하던 내가 저 앞에 인왕의 몸을 나타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성축케 한다. 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금륜왕도 있고 여러 가지 전륜왕, 전륜왕에서 이제 전륜왕이 보통 네 가지로 말하죠. 금륜왕이 있고 금륜왕은 재석이나 맞먹습니다. 재석증왕이나 금륜왕 또는 물륜왕
또 동유망, 철유망,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소카 왕을 철유난이라고 하지요. 인도를 통일한 징기스칸 같은 이들이 철유난이다. 결국에 을륜, 동륜, 요 금륜왕은 아예 아니지.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그 왕들을 속사왕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나 및 소국 왕들은 좁쌀 뿌려놓듯이 방바닥에 좁쌀 많이 뿌려놓듯이 좁쌀 뿌린 왕이라고 속산왕이라고 해요. 철륜왕만 돼도 대단하지. 철륜왕은 인도 전역을 통일한 그런 왕들이나 이쪽에 동서양을 주름잡고 그 징기스칸 같은 이들 그런 왕들을 철륜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 밑에 신하들이요, 백성들.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족성에 추가 되어서 세간이 추양하기를 좋아하거든. 족성이란 말은 양반입니다. 양반 족보가 아주 분명하고 그 족벌이, 문벌이 택혁한 그런데 제일 우두머리 추가 되어가지고 세간 사람들이 그분을 다 추양하기를 좋아하던. 추양이란 말은 그 사람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러러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해요. 사람이 훌륭한 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보를 가지요. 추대하고 양보한다 그 말이죠. 그분을 추대하는 것, 높이는 것을 추대한다고 가지요. 추대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던 내가 그 사람 앞에 장자의 몸을 나타내서 그로 하여금 설법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자가 되도록 그로 하여금 성축해 하며. 장자란 말은 상당히 그 높은 그런 사람들을 장자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백만장자니 요즘에는 뭐 억만장자 뭐 그랬었는데 그런 장자는 부자만을 말하고 장자도 열 가지를 갖추어야 장자라고 하지요.
통감에 보면은 한패공을 간우장자로 표현했지요. 중국 역사에 한패공은 초한 때 진시황 다음에 통일천하 됐던 패공 한고조, 나중에 고조라고 그랬죠. 임금되어가지고 한고조를 표현할 때 간우장자라고 그랬습니다. 통일천하한 임금이죠. 간호장자, 너그럽고 후한 장자. 그런데 장자는 열 가지 덕을 갖춰야 되는데 열 가지 덕을 다 못 갖춰도 일부분만 갖춰도 장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나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장자라고 하죠. 늙겠죠. 나이가 늙은 사람. 또 크게 부자만 돼도 억만장자, 백만장자, 부자만 돼도 장자라도 하죠. 실체는 성귀, 성이 귀족이라 해야 되고, 귀할 귀자, 지위가 높아야 되고, 크게 부자 돼야 되고, 유명하고 위엄 있고 사람이 용맹하고 지혜가 깊은 거. 하없는 저자 통현장자는 여기에 해당되죠. 지심이죠. 또는 상탄학이고, 예? 나이가 많아야 되고, 많을 기자, 늙을 기자, 행동이 깨끗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장자 말을 듣지, 품행이 개망내이면은 상놈 취급 당하잖아요. 통현장자는 이 밑에서 붙어서 계단이 되지요. 예를 갖추기도 하고, 예의범절이 아주 남보다 하나도, 손색이 없어야 되고, 윗사람이 흥탄해야 되고, 윗사람이 찬양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우를 하는, 아랫사람에게 친망을 받는, 그러니까 위아래 사람들에게 친망을 받는 그것을 장자의 열 가지 덕이라고 말합니다. 서적에서는 장자란 말을 많이 쓰죠. 유마거사 같은 이도 장자라고 하죠. 유마장자, 통현장자, 방거사 같은 이도 장자택이라요. 방거사. 만일, 그 다음에 이제 거사의 몸을 나타냅니다. 만일 모든 중생들이 명언을 말해서 청정하게 스스로 거하기를 좋아하거든. 명언이란 말은 여러 가지 그 서적이라요. 여러 가지 법과 글 같은 거요. 글을 잘 말해, 글을 잘하는 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사표가 되고 지식이 뛰어나고 또한 문장력이 뛰어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청정하게 스스로 거하고자 하거든, 거하기를 좋아하거든, 내가 그이 앞에서 거사의 몸을 나타내서 그로 하여금 성축해 하며. 중국에는 가령 수광통이나 소광절 같은 이들이 다 벼슬 안 하고, 벼슬 안 하고 그냥 저서나 남기고 또한 자기가 지식을 쌓고 또는 수양을 남보다 사표로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거사 아니요? 서화담은 벼슬 했던가 안 했던가요? 서화담 같으니 벼슬 안 하고 있었으면 거사요. 방거사 같은 이들. 그러나 방거사는 명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저서를 많이 남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방거사 어록도 있어요. 어록이 두 권이나 나와 있습니다. 대장경 속에. 글도 잘했어요. 뭐 선지만 밝은 게 아니라 글도 잘하는 분이라. 그것까지만 합시다.